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을 갖는 도중 공습 경보가 울려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 순방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스라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라고 경고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한 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문제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중에는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5분간 벙커로 대피해 국방부 지휘본부에서 대화를 속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과도 만나 확전 경계를 드러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This will be a long war. The price will be high, but we are going to win for Israel, for the Jewish people. You know our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to defend its people. 미국이 확전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장기전 불사지를 밝히면서 양국 간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